안녕하세요.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멋진 차량, 가성비 좋은 차량만 소개하고 있는 1년 보증업체 굿모닝 조합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가장 많이 선호하는 차량 바로 더뉴 카니발 9인승 모델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아주 좋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주셨으면 정말 좋겠네요. 자, 오늘 저희 매장에 오시면 이렇게 매물이 총 106대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딜러만 볼 수 있어요. 외부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매장에 오시면 딜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친절하게는 설명을 안 할 겁니다. 하는 분도 있겠죠. 자, 더뉴 카니발 9인승 모델. 자, 어떤 차량들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7대를 준비해봤습니다. 가성비가 좋고 일단 연식 대비 저렴하고 쓸만한 차량만 뽑아봤어요. 오늘은 제가 프레스티지 그리고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만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가격적으로 보면 1500에서 1800만원대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점점 가격이 올라가죠. 2100만원대, 그리고 2300만원대, 2700만원대 이렇게 쭉쭉 올라갑니다. 2800만원대까지 올라가요. 자, 오늘 추천드리는 차량은 2000만원 전후로만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추천 모델입니다. 자, 앞에 있는 바로 이 차량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상당히 멋진 차량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지방에 계시거나 혹시라도 바쁘셔서 매장에 못 오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 중고차 시세 공부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 차량 지금 9인승 프레스티지 더뉴 카니발 1980만원 그리고 19년식이고 12만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고 안개등이 전방에 들어가고요. 멋진 LED가 장착되어 있어요. 범퍼 안개등 정말 예쁩니다. 다크그레이 색상이고요. 옆모습 보세요. 정말 문을 열고 찍었는데 예쁘죠? 문을 열고 찍었는데요. 조수석도 이렇게 멋진 전동 시트가 들어가고 그리고 시트에 이렇게 매트도 깔끔하게 잘 장착되어 있어요. 자, 이런 모습 나름 관리를 많이 했다는 그런 뜻이겠죠.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트레드도 보시면 정말 잘 아주 많이 괜찮게 적당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차선 이탈 기능이 들어가고요. 좋아요. 이런 차 좋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UVO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옵션이 보시면 이렇게 후측방 경보기 들어가고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 들어갑니다. 옵션들이 이렇게 있어요. 마음에 듭니다. 차선 이탈 그리고 축후방 감지기가 들어가는 차량. 이런 식으로 차선 이탈 축후방 감지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성능 점검 볼게요. 하나 두 개 교환이 단순 교환이 있고요. 그리고 미세누유는 전혀 없습니다. 뭐 이 정도면 성능 부분도 합격이죠.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매연은 고작 4%밖에 나오지 않고요. 렌트 이력은 있어요. 이 차량 첫 번째 모델로 오늘 추천드릴게요. 가격도 이 정도면 저렴한 편입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도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이 시간 차량 보기 전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책망할 때 들어라.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듣지 않았고 오라고 손을 벌려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대합니다. 나도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웃을 것이며 두려운 일이 너희에게 닥칠 때에 내가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량 설명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어제 매입한 차량이에요. 이 차량. 자, 검정색입니다. 매입했을 당시에 찍었기 때문에 사진이 약간 어둡죠. 자,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뒷부분에 이렇게 견인고리가 장착되어 있어요. 견인고리 원하시는 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인 장기 렌트로 사용했다가 지금 매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혼자서 운행하셨습니다. 서로 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차량 좋아요. 이 차량 프레스티지 1인 소유 차량 그리고 바닥에 레일 작업을 했다는 점 그리고 구변이 되어 있고요. 트레일러 견인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요. 자, 그런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렇게 통풍 시트 들어갑니다. 양쪽으로 모두 들어가고요. 그리고 뒷좌석에 이렇게 TV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는 점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아주 짧아요. 6만 킬로대. 정말 짧은 주행거리입니다. 그리고 렌트 이력 있고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매연은 1%밖에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도어 쪽에 교환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누유는 전혀 없어요. 아주 깨끗합니다. 이 정도면 뭐 그냥 뭐 합격이죠. 합격. 완전 합격. 주행거리가 일단 너무 짧아요.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어요. 1990만원. 가격 너무 쌉니다. 이 차량 아마 금방 팔릴 겁니다. 아마 상품화돼서 나오면 바로 팔릴 거예요. 다음 차량 볼게요. 자, 다음 차량은 바로 이 차량입니다.
1590만 원. 그리고 11인승이었는데 9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19년식이고 13만 8천 킬로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하얀색 발입니다. 하얀색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내비게이션 정품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버튼 시동, 스마트 키 들어가고요. 13만 8천 킬로. 일단 주행거리도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세 군데, 그리고 내 앞에 하나, 그리고 뒤쪽으로 세 군데 교환이 있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생유 전혀 없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위생유가 전혀 없습니다. 위생유가 전혀 없고요. 전혀 없어요. 렌트 이력은 있습니다. 매연은 고작 4%밖에 되지 않아요. 자, 이 차량 추천드립니다. 자, 프레스티지 등급 19년식이고 13만 8천 킬로예요. 그리고 1590만원. 일단 가격적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타이어는 좀 많이 달았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이 차량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렸던 차량이에요. 사실 한 번 더 추천드릴게요. 자, 통풍 시트는 양쪽에 모두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가격이 일단 너무 싸기 때문에 더뉴 카니발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다음 차량 볼게요. 자, 다음 차량은 가격이 팍 올라가죠. 이 차량 자, 프레스티지 완전 무사고 차량. 그리고 이 차량은 듀얼 썰루프가 장착되어 있어요. 자, 그런 점도 장점이고, 보시는 것처럼 일단 주행거리가 괜찮습니다. 9만 킬로대. 양쪽에 통풍 시트 있고요. 그리고 키 두 개 있습니다. 2169만원. 그리고 하이패스 루밀러 들어가고요. 듀얼 썰루프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버튼 시동 들어가는 모습 확인됩니다. 그리고 차선 이탈, 그리고 반자율이 된다는 점 보시면 옵션이 들어갔습니다. 반자율이 돼요. 차선 이탈, 조금만 감지기, 반자율까지 됩니다. 이 차량 같이 추천드립니다. 드라이브 와이즈가 추가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시트가 약간 좀 때가 탔는데 이 부분은 복원됩니다. 복원해드릴 수 있고요. 2169만원. 자, 미세뉴 전혀 없고, 자, 사고도 이쪽 부분에 하나 있지만 단순 교환이에요. 그래서 추천드릴게요. 매연은 3%밖에 나오지 않고요. 추천드립니다. 2169만원. 이 정도면 싼 편입니다. 사실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차량은 가장 오늘의 비싼 차량입니다. 가장 비싸고요. 자,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 가장 높은 등급이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안개등 4구가 양쪽으로 모두 들어가고요. 그리고 LED가 정말 예쁘게 빛납니다. 자, 2290만원. 자, 이 차량의 신차가는 대략 3938만원. 엄청 비싸죠? 지금 현재 감각이 아주 많이 됐어요. 그래서 좀 마음에 드네요. 자, 10만 킬로 정도 주행했고요. 19년식입니다. 열선 시트 뒤쪽에 들어가고요. 워크인 들어갑니다. 자, 파워 트렁크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요 차량 양쪽으로 통풍 시트 들어갑니다. 추천드릴게요. 하얀색 바디 좋아하시는 분. 자, 사고는 전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혀 없고요. 미세뉴도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차량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는 차량. 전 차주분께서 아주 관리를 잘했다고 볼 수 있겠죠. 매연이 고작 5%, 그리고 렌트 이력은 있습니다. 요 차량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차량은 1870만원. 가격이 갑자기 푹 떨어졌죠? 요 차량 같이 추천드릴게요. 색상은 이제 다크 그레이 색상입니다. 색상 이 정도면 뭐 예쁘죠. 1870만원, 18만 킬로, 그리고 19년식이에요. 요 차량 하나 둘 셋 넷 다 5개가 교환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세뉴는 전혀 없습니다. 일단 이 차량 매연 8% 나오고요. 렌트 이력 있어요. 일단 주행거리는 18만 킬로입니다. 이 차량도 일단 추가적인 옵션은 없네요. 그냥 프레스티지 기본입니다. 프레스티지 기본 등급. 와, 기본 등급도 이렇게 주행거리가 18만 나와도 가격이 1800만원까지 올라간다는 점. 중고차 시세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이 차량 오늘의 마지막 추천 차량입니다. 프레스티지 9인승 디젤이고요. 1850만원 19년식이고 12만 킬로 정도. 그리고 베이지 시트입니다. 일단 색상이 너무 이쁘죠. 오토슬라이딩 기본적으로 프레스티지 등급에는 전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적당히 남았습니다. 70% 정도.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양쪽으로 통풍 시트 들어간다는 점. 핸들 열선 키 두 개 있고요. 전동 시트 전부 기본 옵션이고요. 요 차량은 그냥 프레스티지 기본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가격적으로 괜찮죠. 1850만원. 성능 점검 볼게요. 하나 둘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세누이는 전혀 없어요. 일단 타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교체가 일단 한 앞쪽에 두 개가 있고, 그리고 뒤쪽에 세 개가 있네요. 앞쪽과 뒤쪽으로 교체가 있습니다. 미세누이는 없고요. 이 차량 일단 교환은 있지만 그래도 운행상 지장은 없습니다. 렌트력은 있고요. 매연은 6%입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어요. 교환은 있는 차량입니다. 이
교환이 있는 걸 감안하고 구매하셔야 돼요. 자, 교환이 있어도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다. 참, 가격이 절대 싸지 않죠? 1,850만 원. 자, 그만큼 더뉴카니발 가격 방어가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런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완전 무사고 차량들은 보통 2,000에서 2,200 사이가 가장 많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 멋진 차량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